안녕하세요, 송단프로입니다. 저희 연습장 이제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지금이 밤 11시 20분인데 영업이 끝나서 이제 배경이 까맣죠? 이제 이 밤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켠 이유는 많은 분들이 바디턴 스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특집 시리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디턴 스윙에 관한 특집을 준비해 봤어요. 누구나 다 이 영상을 보면은 바디턴 스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 바디턴 스윙 관련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순서대로 쭉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도 바디턴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단계별로 이 바디턴 스윙을 설명을 할 건데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은 제 시야를 기준으로 이쪽이 12시고 카메라가 있는 이쪽이 3시, 4시, 5시, 제 등 뒤쪽이 이렇게 5시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이 상태에서 헤드를 5시 방향으로, 내 등 뒤쪽 5시 방향으로 팔꿈치랑 손목을 이용해서 쭉 내려 볼게요. 자, 이렇게 쭉 내려졌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볼 건데요, 사실 이 상태에서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공을 치려면은 몸이 돌아야겠죠. 자, 이걸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백스윙 5시 회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한번 쳐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말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공은 내 앞에 있거든요. 내 몸 앞에 있어요. 12시 방향에 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 몸 앞에 공이 있으니까 나는 이 공을 쳐야 돼. 이렇게 공을 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헤드를 5시로 내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5시로 내리면은 이상하잖아요. 공은 내 앞에 있는데. 자, 그런데 헤드가 이렇게 5시로 내려지더라도 몸이 돌면은 공이 의외로 잘 맞죠. 이쪽으로 내리면은 막 뒷땅이 날 것 같고 공이 안 맞을 것 같은데, 5시로 헤드를 내려도 몸이 돌면은 공이 맞아요. 심지어 의외로 되게 정타로 맞아요, 공이. 자,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서 일단 느껴야 되는 게, 5시로 헤드가 내려져도 의외로 공이 잘 맞더라. 5시로 내려도 몸이 돌기만 하면은 공을 맞출 수 있다. 이걸 느끼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백스윙을 했어요. 자, 5시로 이제 내리는 거예요. 자, 5시로 내리는 건데, 아까는 다 내려놓고 돌리면서 공을 치면은 이번에는 반동을 한번 줘볼 거예요. 5시로 둥, 둥, 둥. 이 낚싯대 던지듯이 반동을 둥, 둥. 제가 이 채는 이 반대로 이렇게 탁, 탁 채는 타이밍에 둥, 둥.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죠. 둥, 둥 하면서 타이밍 맞춰서 몸을 돌리는 거예요. 둥, 둥, 둥.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타이밍 맞춰서, 나는 헤드를 5시로 내리려고 하지만 몸이 타이밍 맞춰서 돌면은 공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을 치는 일단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이 헤드를 5시로 내려야 되는 이유는 사실 다양한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궤도예요. 헤드가 5시로 내려져야 인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보이는 것과 느끼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구독자분들께서 잘 치는 다른 사람의 스윙을 보거나 아니면 뭐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보거나 하면은, 저 옆에서 보면은 헤드가 이런 궤적을 그리죠. 자, 이런 궤적을 그려요. 그래서 딱 보고 나도 그렇게 쳐야 돼, 그렇게 쳐야 될 것 같아 하고 그런 궤적을 그려요. 그러면 공이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공이 맞죠.
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자, 어떤 함정이냐면은, 자, 몸이 멈춰있다라면은 이렇게 궤적을 그려서 공을 치는 게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내가 궤적을 이렇게 그리는 와중에 몸이 돌면은 이 헤드의 궤적이 변하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몸을 돌리면은 이 팔이나 클럽은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팔이나 클럽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몸이 도니까 얘가 막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궤적이랑 실제 궤적이 틀려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으로 들어오는 궤적을 생각을 하고 쳤는데 이게 몸이 돌면서 스윙이 되면은 그 궤적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5시가 필요한 거예요. 5시. 5시. 그러면은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5시로 내리면 당연히 뒷땅이 나겠죠. 공을 치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몸이 멈춰 있다라면은 5시. 5시. 이렇게 하면서 공을 치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헤드 궤적이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5시로 내리면서 몸이 돌아나가면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5시로 내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궤적이 몸이 돌면서 5시로 내려지면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프로 선수들의 그런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느껴지는 그 필링은 다른 느낌이어야 돼요. 이런 궤적을, 인으로 들어오는 이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인으로 만드는 이 궤적을 그리면 안 되고 나는 5시로 내리려고 하지만 몸이 돌기 때문에 인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스윙에 뭐 이런 함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 바디턴 특집에서 하나하나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반동을 주면서도 공을 쳐봤죠? 마지막으로 몸이 돌면서, 그러면 클럽이나 헤드가 막몸 앞으로 12시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돌면서 5시. 돌면서 5시. 그러면은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야, 송단이 헤드 인으로 잘 끌고 공잘 친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치려고 한게 아니라 헤드를 단순히 그냥 5시로 던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거는 인으로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5시로 내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5시로 내리는 방법이 제가 아까 팔꿈치랑 손목을 이용해서 헤드를 내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도 5시고, 자, 얘는 가만히 있고, 몸을 뒤집어도 헤드가 5시로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공을 칠 수가 없겠죠. 5시로 내릴 때는 팔꿈치랑 손목을 이용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회전. 자, 이런 식으로 팔꿈치랑 손목으로 내려야 돼요. 바디턴 특집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선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앞으로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바디턴 스윙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